이상 앤더스 씨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이랑 맞아가지고 이번에 정말 이제 원하셨던 작품이랑 정말 좋은 솔리스트 모시고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근데 계속 4번 판정 들어놓으라고 지금 일단은 아무리 4번을 좋아하지만 이게 지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3월달에 너 4번을 해? 그 결정해 주신 분이 마시모 마시모 지휘자님. 근데 왜 잘 안 가? 근데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제 야 저는 오케이를 그때 그 당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12월달에 못한 그 세라자대 그때 그 세라자대 음악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베토벤 4번을 너무 너무 좋아하지만 아 내 세라자대를 하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이제 6월달에 세라자대. 아 그러면은 저 왜냐면 3월달에 또 마시모가 4번을 하시니까. 제가 굳이 그거를 또 6월달에 할 필요는 없고 부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자님도 경기끝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해주시다 아, 정말 이제 부자님 부자님이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크게 적응하신 것 같아요.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예전에 어떤 척들을 아유 뭐, 아무것도 몰라 많이 근데 많이 가르쳐줬어. 아니 전 나중에 그렇게 좀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곡가의 어떤 히스토리별로 좀 묶어가지고 클라라 슈만도 피아노 협주곡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클라라 슈만 트리오 소나타 너무 이쁜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연주를 한다 그러면 뭐 처음에 슈만의 무슨 오버투어 하나, 그다음에 클라라 피아노 협주곡, 그다음에 브람스 교향곡 이렇게 하면은 슈만이 아, 슈만의... 이 프로그램을 싫어합니다. 아 저희가 또 7월에는 슈만 교향곡 1번, 2번을 기획하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슈만을 좋아해요, 경기필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올해 아마 이제 경기필이 슈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에 좀 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근데 피아니스트로서 말고 지휘자로서 슈만의 오케스트라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한데 왜냐면 달리더라고요. 네. 호흡으로가. 저는 조금 생소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피아노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조금 지휘자의 시선으로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슈만의 피아니스트로서 조금 더 슈만 피아노 퀸테토 쳐봤고 뭐 콜테토 쳐봤고 그다음에 뭐 휴모레스크 그다음에 뭐 빠삐용 이런 뭐 곡들을 제가 실제로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슈만 심포니 1번, 2번, 3번, 4번 뭐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 만프레드 오버츄 하긴 하는데 조금 뭔가 너무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는다 그럴까. 바이올린 협주곡 그가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 유령 변주곡 피아노 유령 변주곡 그 멜로디에서 이제 따온 건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선율과 아름다운 멜로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슈만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어떤 그런 긴 선율과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이렇게 연출하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거 말고 다 재배제하고 청중의 입장에서는 슈만은 그렇게 어려운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냥 듣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오긴 좋은 것 같아요. 말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왠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박은원이요. 박은호는 더 어렵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호는 더 어려워요. 이상민이 처음에 좀 하다 말았는데 아무래도 지휘자가 바뀌어가지고 마시모 지휘자님만과 하게 됐다. 경기필과 청하는 거예요? 네, 처음. 네, 그래가지고 더 기대가 돼요. 그쪽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좋다고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정도고. 아, 저희는 그래갖고 이상현도스 씨를 제가 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좀 작가님께 부탁드렸던 게 작가님은 이제 공연도 많이 이제 네. 보러 다니시고 분명히 이제 한번 여러 번 봤죠. 예, 네. 있으셨을 것 같아서 이상현도스 씨만의 어떤 음악적인 특징이 있나 싶어서요. 뭔가 음악이 일단 되게 밸런스가 좋고 고전주의 쪽으로 가는 첼리스트들이 보통 좀 그렇잖아요. 어디 이렇게 기울어짐이 없이 자신의 감정을 과잉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건 없는데 이상 앤더스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대음악이나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쪽으로 연마한 덕분인지 뭐 음이라든가 음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뉘앙스들이 굉장히 명료해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그냥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이 저음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건전해요. 듣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 같은 음색과 연주를 가진 그런 되게 밝은 연주자예요, 제가 보기에. 이름도 그 이상이라는 이름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두 분 다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윤희상 선생님의 이름이 따왔대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네,
집에서 이상. 네. 아. 아버지는 독일인인데 어머니는 네. 한국분이시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시고. 그래서 현대음악 쪽에도 관심을 그냥 운명적으로 가진 적이 없었던. 서울시향의 그 작곡가님 작품도 연주했다고 저도 들었고. 진은숙 선생님? 네. 네, 네.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저희 언니가 뭐 현대 작품이나 이제 통영 갔을 때는 혹시 이상현도 씨를 다시 봐서. 옛날에 통영 갔을 때 지휘자님이 지휘는 안 하고 성재현 지휘자님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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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통영 다시 가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통영으로 뛰어버리. 아, 근데 공연 한번 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피라고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나중에 부지휘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자님 오셨을 때도 좀 이런 솔리스트가 경기도나 여기 지금 수원에서 제대로 공연한 적이 없으니까 오케스트라가 네. 이번에 아마 경기도민들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 어떤 뭐 관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그 나이대 그 세대의 첼리스트 중에서는 한국인 중에서는 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한국인이라고 혈통을 가진 가지고 있어요. 탑. 네.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고 예매 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정말로 끊임없이 얘기했던 베토벤. 꼭 교향곡 4번을 끊임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 베토벤에 대해서 사실 네, 저희가 경기 아트센터 유튜브 통해서 25부작을 했었어요. 그 전에 못 보셨던 분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건데 링크 하나 따라가셔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서부터 예. 정주행하시. 저희가 이번에 베토벤 교향곡 4번을 다시 한번 연주하니까 이 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에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은 3번. 그리고 5번. 5번. 그리고 그 7번? 사이에 9번. 예, 그렇죠. 7번. 네. 네, 어쨌든 3번과 5번 네. 사이에 껴있는 4번. 껴있는. 그래서 슈만이 방금 얘기했던 거, 슈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두 명의 북구의 거인 사이에 끼인 그리스 미인이다. 네. 그게 네. 슈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네. 어떻게든 엮어야 돼 지금. 작가님 계속 잘 엮고 계세요. 사실 저거 제가 준비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향곡 4번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자님께서 네. 네. 4번을 최애로 꼽아주셨던 네. 네. 저희는 이제 잠깐 이제 나가서 좀 쉬고 있으세요. 있으세요. 4번 교향곡의 이제 음악적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1번, 2번, 7번과 같이 느린 서주가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게 그 4번 1악장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정말 매우 밝고 힘차고 경쾌하고 즐겁고 하이든스러운 그런 하이든스러운 하이든스럽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서주 부분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 처음에 이제 온음으로 목관이 빵 하면 그 피치카토와 함께 현악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서 뭔가 이거는 이제 장조의 교향곡인데 이제 단조로 다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단조 그 3도 그렇게 이제 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서 계속 갈피를 못 잡는 듯이 계속 이제 음악이 시작이 돼요. 계속 미스테리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계속 연주를 하면서 두 번이 막 빵 이제 터져요. 알레그로 비바체 이제 서주 끝나고 이제 빠른 부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번 빵 한번 터지는데 이제 거기서 아 이게 마침내 으뜸화음을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인도를 하죠. 그러고서 이제 알레그로 비바체가 시작이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으뜸화음도 들을 수 있고 이제 경쾌하게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악장. 2악장은 굉장히 아주 선율도 아름답고 아주 정말 듣기 좋은 그런 2악장의 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말 듣기 좋은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3악장, 4악장이 있는데 3악장, 4악장도 뭐 너무너무나 경쾌하고 너무너무나 밝습니다. 정말 밝아요. 4악장에 이제 재미있는 거가 뭐냐면 끝나는 부분에 1바이올린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서 조금 약간 이게 갑자기 템포가 그 전까지 막 빠르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조금 느려요. 따라라람 그러면 파곳이 빠라리람 그러면 세컨바이올린 비올라가 따라리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느려졌다가 갑자기 따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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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갑자기 굉장히 막 유쾌하게 하이든스러운 그런 어떤 음악적인 그런 농담이죠. 스승으로부터 뭔가 배운 게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그 그렇죠. 네. 네, 정말 즐겁고 아주 밝은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쾌하다는 말을 지금 몇 번이나 밝고 매우 유쾌한, 매우 밝고 밝고 경쾌하게 너무너무나 경쾌하고 너무너무나 밝습니다. 유쾌하게 정말 밝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하다라고 아주 유쾌하게. 바그너의 지크루공은 평안함을 이렇게 좀 시작을 했으면 슈만은 조금 뭔가 숙연해지는 깊고 뭐 이런 게 있다면 이제 베토벤은 굉장히 밝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색깔들을
좀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연주 프로그램이 아닌가. 베토벤 4번을가 마시모도 아직 경기 필요하고 연주를 한 적이 없었다고. 없었어요. 그럼 저... 사이클 중에 하나여서 본인이 포기하긴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아마 이제 저희가 7월까지 가면은 경기필이 이제 베토벤 9번까지 전곡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필 유튜브를 통해서 관람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베토벤 4번을 선정한 이유가 말씀하셨던 유쾌하고 공연장 와서 이제 정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뭐 희망과 어떤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이제 좋은 이제 저희 레파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공연의 레파토리 주제로 또 찾아뵐 건데요. 다음 주제는 라벨과 레스피디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저도 오늘 여기서 작가님이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다음에 있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는 또 나중에 저희가 출연자들 모시고 이제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경기 아트센터와 경기 피라몬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부터 갑자기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오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 막 10시, 11시까지 쳐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야 하는 사람인데 출근족들이 5시 반에 이어서 7시부터 계속 9시까지 출근하는 길에 뭔가 문자가 그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톡톡 계속 울리는데 미치겠다 이러면서 부럽다. 생일 때 그렇게 막 카톡 계속 뭐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아, 전 사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회사에서 축하를 받으실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